네, 생생정보통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열려니까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하지만 한번 씩씩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 셰프가 여러분의 주방으로 찾아가는 게릴라 만찬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끝까지 지켜봐달라 그랬죠? 오늘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귀농을 해서 억소리 나게 돈을 버는 귀농 부자들의 그 성공 비법을 파헤쳐보는 시간이 있는데요. 귀농 성공 노트, 귀농의 정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연애시대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요즘 뮤지컬 락 오브 에이지에서 주인공 쉐리 역할을 맡아서 아주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이상미 씨와 도경원 씨 나와주세요. 네, 자, 그렇게 원하시던 원샷을 받으시더니 빵빵 터지시네요. 말씀 많이 하셔서 좋으시겠습니다. 네. 자, 연애시대 시작합니다. 가수 이상미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애시대 이상입니다. 네. 소개를 아주 멋있게 해주셨는데 전 도경환 씨에게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도경환 씨에게는 12월이 어떤 달인가요? 12월 하면 일단 아쉽죠. 일단 한 살 더 먹게 되고 뭐 이제 올해도 끝났구나. 내년도 올해처럼 이렇게 외롭진 않을까. 우리 상미 씨와는 또 더 친해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12년을 보냈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아쉽네요. 많이 아쉬우시죠? 눈물 뚝 하시고요. 아쉬움도 있지만 아마 이분들은요 많이 떨릴 것만 같습니다. 바로 연예인분들인데요. 한 해 동안 본인들이 이끌어온 프로그램에 대한 일종의 성적표로 갈까요? 연말 시상식이 12월에 몰려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KBS에서도 연예대상 시상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는요 그 전에 미리 한번 살짝 들여다보게요. 오늘 준비했거든요. 미리 보는 KBS 연예대상 시상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KBS 연말을 기대하게 하는 시상식 행렬. 그중에서도 한 해 동안 사랑받은 최고의 예능인을 뽑는 연예대상은 KBS 연말 시상식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지입니다. 국민들이 즐겁게 했던 KBS 대표 예능 프로그램들. 그중에서 큰 활약을 보인 5명의 예능인들이 연예대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지지하는 이유도 각양각색. 시상식에 앞서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미리 연예대상 주인공을 뽑아봤는데요. 네, 유재석 아저씨요. 유재석이요. 유느님 연예대상 안 타면 햇빛도 안 볼 거예요. 사랑해요. 야, 이거 귀여운 협박인데요? 소녀 팬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유재석 가모님, 유느님. 저는 되게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골계 댄스라고. 배려의 아이콘답게 후배들에게 빵빵 터뜨릴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지만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음악! 요런 그때 나서죠? 그쵸. 제 양쪽. 모든 안경을 벗어야 돼. 오우, 더 비슷해, 더 비슷해. 오골계 두 마리.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이걸 살려주시는 능력이. 그쵸. 개그 명의 유재석의 능력은 바로 다정함 뒤에 숨어있는 깐족거림. 그래요. 네. 실제로 모기 목소리라는 단어가 된 거는 이 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여기 처음 얘기했어. 여기 처음 예전에 그 엑스맨에서 야, 한번 웃겨보겠다고. 아니, 모기 진짜였어요. 내 옆방인가 그랬는데 밤에 계속 아, 진짜 아니다. 아, 내 방에 모기가 있나? 알고 보니까 문을 살짝 열어놨더니 옆방에서 뭐 노래를 그렇게 하는데 모기 목소리가 안 돼. 신동엽 씨. 친구들과 남자들의 사랑을 받는 야한 애드립의 제왕 동엽 신동엽. 아, 유력한데요? 그럼요. 그의 19금 개그는 아이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 노래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있었는데 담다디를 그 당시에 불렀을 때 성규는 엄마 뱃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네. 정확합니까? 엄마 뱃속에 있었던데? 예? 그때가 여름인데 성규군 생일이 혹시 몇 월 달이에요? 제 4월 28일이요. 아, 그러면은 뭐 그때는 엄마 쪽에 있었다고 확신하셨죠. 아, 네. 아슬아슬하게 수위를 넘나드는 신동엽도 자신보다 한 수 위인 누군가에게 굴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신동엽 씨 앞에 앉는데요? 헤이, 헤이. 자, 한번 쭉 맡아봐. 찾아. 그래. 오. 자, 한번 쭉 맡아봐. 찾아. 무슨 일이죠? 어머!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